안녕하세요. 저는 예찬이 친구 윤선입니다. 제가 이번 15콘서트를 같이 준비했었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4명의 친구들이 다 멋있고 화려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예찬이가 채워에서 바이올린 줄을 다 뜯고 한 줄로 솔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합주를 할 때도 진짜 줄을 뜯고 매번 무대에 있는 사람처럼 진심으로 솔로하는 모습에 같이 음악하는 동료로서 정말 멋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TMI를 덧붙이자면 예찬이랑 루시 동료들과 가끔 풋살을 하는데요. 진짜 공을 잘 차고 막 골도 잘 이제 막 혼자서 수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패스 안 하거든요. 패스 안 하고 뛰어다니면 진짜 딱 저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 공연할 때마다 드럼 세션을 도와주고 계시는 인선 씨였고요. 아니 어떻게 섭외한 거죠? 저도 처음 들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뭐예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듣습니다. 와 저도. 인선이를 섭외. 아 근데 일단은 뭐 일단 이런 제보 하고 전혀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저한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인선이 제 친구예요. 죄송한데 저는 인선이 형이랑 지금 8년지기예요. 죄송한데 인선이 저랑 동갑이에요. 죄송한데 인선이 형은 제 노래만 쳐요. 죄송한데 인선이 쟤랑 제일 친해요. 아니, 그만 죄송하시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를 할 때 진짜 패스를 안 한다. 얼마나 패스를 하지 않으면 서리가 가끔 서운하다고. 서리가 공을 안 줘가지고. 맞아요. 안 줘야 되는데 본인이 공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제 얘기였어요. 확실히. 네네. 그렇죠. 제 얘기예요.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꼭 예찬 씨 반려견 서리가 뛰어다니는 것 같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패스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색종이 접기예요. 이 형은. 그냥 계속 공을 계속 이렇게. 패스 안 하고 네네. 계속 접어가지고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고 해서 계속 접어가지고 패스를 절대 안 해요. 좋은 비유였어요. 맞아요, 전 색종이에요. 펜타곤 우석입니다. 우리 광일이 형은요, 일단 시키면 뭐든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착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참을성도 가지고 있는 형입니다. 네, 풋살도 저와 같은 레벨이라서 되게 잘하고요. 잘 챙겨주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자그마한 풋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고신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광일군에게 광일군에 대해서 제보를 할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광일군은 저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톡방에서의 가벼운 무시와 현장에서 이어지는 축구 실력에 대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구단주로서 마음이 아파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일군 화이팅, 루시도 화이팅, 축구장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일단 그리고 우석씨가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않을 줄 아는 참을성을 지녔다. 굉장히 고급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않을 줄 아는 참을성을 가졌대요. 아 안 물어보는 참을성을 가졌다. 안 물어보는 참을성. 네. 엄청 예쁘게 잘 말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석 씨 말로는 풋살이 같은 레벨이다. 아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아래에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성수동 풋살 클럽을 운영 중인 고신원 씨도 풋살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축구 실력을 무시를 당한다. 사실입니까? 저희 축구단에서 무시당하는 건 맞는 말인데 네네. 다들 질투를 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이제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최영훈입니다. 이번에 원상이의 TMI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TMI는 작업할 때나 합주할 때 머리띠를 많이 쓴다. 예. 네,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눈에 찔리면 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집중을 잘 열심히 하려고
작업할 때나 합주할 때 특히 이제 머리띠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못 마셔요. 카페인을 거의 흡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할 때나 뭐 합주할 때나 이제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원상이는 커피 말고 항상 먹는 그 우유가 있어요. 딸기 우유. 편의점 가면 그 2 플러스 1 아니면 1 플러스 1 항상 행사하는 그 우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만 먹고, 혹시 카페를 가게 되면 이제 항상 딸기 라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조언사항의 TMI였고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지금 얘기가 결국에는 내용이 두 개잖아요. 네네. 이게 어 뭐야? 아, 네, 두 개잖아요. 네네. 내가 딸기 우유 먹는 거랑 머리 까는 거, 음흠. 커피 못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아니 근데 팬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모를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에, 네네. 영훈이 형이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빡빡인데, 그렇죠. 이게 저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주고 있다는 게 좀 감동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루시 매니저입니다. 일단 상엽이 형은 콘서트 전에 에너지 드링크 하얀 색깔이 있는데 그걸 거의 항상 마시고요. 또 상엽이 형은 누구를 웃기려 하거나 재밌는 게 생각이 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카메라 이 눈치를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번 뮤비 촬영장이 야외였고 날씨도 엄청 더웠거든요. 거기서 상엽이 형이 요정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엽이 형이 땀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로. 아쉽지만 상엽이 형은 요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네요. 대본 써주신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자, 요정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세엽 씨가.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했죠. 했어요? 아, 네네. 저희 뮤비 촬영 때. 그렇죠. 근데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제가 요정이란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말처럼 요정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아, 그런 네. 말이었는데 이제 공교롭게 네네.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된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